안녕하세요. 저는 한화시민스포츠의 마이퍼 박도현입니다. 우선은 시즌 중에는 정말 우승을 목표로 달리고 있었고 또 자신이 있었지만 막상 진짜 하게 되니까 좀 극적으로 하기도 했고 생각보다는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팬분들이 예측하시기에 저희가 우승할 줄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런 예상을 뒤엎고 우승을 해서 더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요. 무슨 생각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그때는 되게 그냥 빨리 넥서스를 깨면서 아, 이제 진짜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고 좀 사실 서머 시즌이지만 약간 작년 스프링부터 해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게 많은 보상을 받는 느낌이라 그런 게좀 생각이 나서 큰 리액션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좀 저만의 어떤 목표였거든요. 제가 중국에서 가서 도전적으로 이제 우승까지 하게 됐고 또 월드를 우승하게 된 후에 언젠가 한번 다시 LCK에 돌아와서 LCK도 리그 우승을 꼭 하고 싶었고 또 LCK에서 월드에 나가서 좋은 퍼포먼스로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제가 세웠던 스스로의 목표를 좀 달성한 기분이라 굉장히 뿌듯하고 또 이제 남은 목표를 향해 좀 달려가야 될것 같아요. 사실 아직도 저보다 오랜 경력을 가진 선수분들도 많이 계시고 계속해서 좋은 기량을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제가 횟수로 한 7년 정도, 6년 정도 선수 생활을 했고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우승이라는 목표를 삼고 계속 달성할 때마다 계속해서 좀 선수 생활을 더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어떤 다음 스텝을 더 가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우선은 계속해서 우승에 도전하는 그런 강팀도 많고 연속해서 우승하는 팀도 분명히 있지만 계속 잘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계속 이제 우승에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저는 계속 주어진다고 생각했고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는 작년부터 이 팀에 있으면서 계속 저 스스로 좀 저에 대한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언젠가 우승을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따라온 것 같아요. 저는 제카 선수 빼고는 도란 선수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거고 나머지 두 선수가 처음 해봤는데 역시 좀 LCK에서 작년에 좋은 성적을 냈었잖아요. 우승을 연속으로 해내면서 그래서 그런 확실히 제가 스프링트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본인만의 어떤 확실한 게임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방향성이 잘 잡혀 있었고 또 다른 선수들과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롤을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. 그런 합을 맞추는 데서 어떤 문제가 없었고 또 환중위 같은 경우에 이제 딜라이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서머 시즌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는 확실히 그 스프링 때보다 좀 손발이 잘 맞는다고 느꼈고 또 그런 게 이제 경기적으로나 좀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시즌이었고 또 우승까지 하게 돼서 또 그게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제일 고생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, 빼고 생각해 봤을 땐 다른 선수들도 뭐 많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저는 제카 선수가 그래도 제일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많이 노력도 하고 또 어떤 부담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특히 강팀과의 대결에서 본인이 뭔가 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번 결승전에서 좀
스스로 그런 뱉은 말을 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스스로의 좀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게 옆에서 지켜봤을 때도 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 생각해서 제카 선수가 제일 고생한 것 같아요. 우선 작년에 월드컵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저도 봤었고, 언제나 월드에 가게 되면 좋은 기억들이 많았었거든요. 우승은 물론 뭐한 번밖에 해보지 않았지만 갔던 월드에서 다 좋은 경험이었고, 좀 인간적으로나 선수로서 어떤 게임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가고 싶었고, 1년 정도 못 갔었는데 작년에 너무 그래서 아쉬웠고, 이번 기회를 꼭 붙잡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바뀐 그런 포맷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, 그런 변화나 시도가 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번에 바뀐 이제 방식으로 경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더 긴장감 있고 또 보는 맛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첫 경기부터 계속 이기고, 제가 알기로는 한 3승까지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게 우선 제첫 번째 큰 목표인 것 같고,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네. 저는 월드에서 항상 어떤 팀을 만나도 재밌다고 생각하지만, 이번에는 특히 전에 이제 LPL에서 뛰었을 때 같은 팀이었던 메이커 선수나 뭐 스카우트 선수나 이런 LPL 팀들과 맞붙게 되면 재밌을 것 같아서 TS랑 이제 리닝 하겠습니다. 웨이보 하겠습니다. 세팀 하겠습니다. 모든 팀을 이다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 저는 정말 이번에 저희 LCK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해서 LCK에 있는 팀들은 다 경기가 되고, LPL도 오는 네팀 전부 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다 뽑을 순 없지만, 한 팀만 뽑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BLG랑 젠지가 그래도 가장 경계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잘하는 팀인 것 같고, 어떤 새롭게 바뀌는 메타에 대한 적응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두 팀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코로나 이제 한창 유행했을 때 치러졌던 월드에서도 사실 그 전에 치렀던 월드나 아니면 크게 저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었는데, 코로나가 이제 유행이 조금 지나고 지금 좀 많이 완화된 시점에서는 많은 팬분들이 저희를 더 찾아오실 수 있고, 또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어찌 보면 가장 큰 대회에 더 많은 팬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경기나 대회 그리고 어떤 그 다른 나라에 가서 막 활동하는 거나 이런 거는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저는 항상 다 챙겨보는 것보다, 물론 다한 번씩 보기는 하지만 바텀 위주로 좀 보는데, 여전히 직스가 강한 것 같고요. 크게 사실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, 이게 바텀이 항상 이상 모르겠어요. 조금 전 버전보다도 약해진 챔피언들이 많아서 아쉽습니다. 아쉽지만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문제나 이런 건 없을 것 같다. 오히려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확실히 좋은 경험이고, 어떤 식으로든 어떤 경험이든 사실 저희가 좋게 활용한다면 반드시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, 오히려 이제 그때 우승했었던 때에 좀 과거에 너무 매몰돼서 이제 다른 좀 그런 방식이나 이런 거를 해야 하는데, 너무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, 저와 제카 선수 모두 이번 월드컵 이제 월드에 좀더 임하는 자세가
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좀 팀원들과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 같아요.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처음부터 막 정말 남들이 모르던 걸 약간 찾아내고 약간 이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, 새로운 패치 버전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결국에 어떻게 자신에게 이제 녹여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같은 패치 버전을 봐도 좀 다르게 해석하는 팀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서, 결국에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고 그게 얼마나 메타에 적합한지를 또 따져보는 게좀 선수로서 해야 할 역할인 것 같고, 제가 하나생 미스포츠선 이제 소속 선수로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처음엔 조금 이제 한 발짝 느릴 수 있어도 결국에 가서는 가장 저에게 맞는 그런 방식을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아직까지 사실 지금까지도 뭔가 뚜렷하게 하고 싶은 챔피언 이런 거는 정해지지 않긴 했는데, 좀 인기가 많은 챔피언을 저는 만들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잘 팔려야 좋기 때문에. 네,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, 많은 유저분들이 쓸수 있는 그런 챔피언을 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라면 먹고 싶어요. 좀 소박하긴 한데 제가 라면을 잘 요즘에 많이 안 먹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좀 여기에서 끓이면 화력이 좋아서 맛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평소에 잘못 먹는 음식이라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싶네요. 이모님의 또잘 끓여주셔서 이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웬만하면 다 맛있어서 저는 가장 먹고 싶은 걸로 하겠습니다. 우선은 서머 시즌 함께 이제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, 올해 이제 제일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대회가 남아 있으니까요. 마지막 월드까지도 같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,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성적으로 네,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